옆에 있어주려고 온 거야. 넌 내 친구니까. 근데 에이프몽즈의 출연은 어떻게 되려나?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. 이게 과연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시나요? 지금 뭘 하고 있는 장면인지도 잘 모르겠죠? 왜 이 네 명이 여기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. 오랜만에 하니까 숙취하도 재밌네요. 제가 재료를 한 가지만 쓰는 걸로 정했잖아요, 딱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케치할 연필조차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정한 룰이지만 너무 가혹한 룰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꿋꿋하게 룰은 지켜야겠죠? 사실 수채화 물감이지만 저는 수채화 물감을 약간 수채화처럼 잘 안 써요. 뭔 말이냐면 좀 찐득찐득하게 쓰는 편이거든요. 지금도 물이 되게 제 스타일치고는 물이 되게 많은 편인 건데 원래는 훨씬 꾸덕꾸덕하게 그려서 근데 또 이게 A4라서 약간 최대한 터치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아닌가? 남들이 보기엔 이것도 되게 물기가 없는 건가? 아 얘 피부색 그럼 이런 색인데 얼굴을 어둡게 칠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저는 그림 그리면서 물감으로 그리면서 물을 잘 안 갈아요. 그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워낙 꾸덕꾸덕하게 그리니까 물이 좀 지저분해도 물감으로 커버가 가능했어요. 그래서 한 그림을 끝날 때까지 물을 한 번도 안 갈아요. 제가 수채화 붓이 재료로 나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했는지 몰라요. 아무래도 붓으로 많이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수채화 물감으로 이게 약간 제 본진이란 느낌이거든요. 아 이거 하면서 이거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칠하고 있지? 사실 이건 흰색인데 아까 머린 줄 알고 잘못 칠했어요. 헤. 배지는 그냥 단순하게 가려고요. 교복에 있는 원래는 마음 모양이 복잡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갑니다. 눈이 진짜 관건인데 스케치를 안 하고 눈을 들어가는 건 진짜 미친 짓이 아닐까요?
뭐, 이 달, 여기 달 어떻게 동그랗게 그린? 와, 분명 찌그러지는데. 아, 세상에 이런 달이 어딨어. 빛이 밝다지만 어둠을 좀 더 눌러줘야겠어요. 밤하늘인 것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뿌릴 건데요.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.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-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 스타,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. 전국 CGV에서 샤이닝 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.